만나고 오면 이상할 정도로 기분이 찝찝한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었는데 항상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 쎄함이라는 느낌은 사이언스더라고요. 1년 전 회사 안에 있을 때는 수많은 직장인들을, 퇴사한 다음에는 사업가,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나한테 결국에 상처를 주는 사람의 공통점들이 있었다는 걸요. 사실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만 만나도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없는 게 요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몸으로 겪었던 멀리해야 되는 사람 특징 5가지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 컨텐츠 보시면서 누군가가 떠오른다고 하신다면 그분은 조금은 멀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내 무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영향받은 무의식은 내 생각과 행동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저를 무시하는 듯한 친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제가 뭐 유튜브를 할 때, 인스타를 할 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야 그게 되겠냐? 그거 아무나 하냐? 이런 식으로 뭔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뭔가 내가 시작하려고 할 때 내 의지와 에너지를 깎아내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크랩 멘털리티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막 횟집에 꽃게들이 많잖아요. 그런 수조가 있는데 하나의 꽃게가 탈출하려고 하면 그 아래에 깔려있던 다른 꽃게들이 그 개가 못 나가게끔 이렇게 집게 가지고 살을 끌어내리는 걸 말하는데, 그 현상을 알고 나니까 내 친구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깎아내리고 못하게 막았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뭐 단순한 거죠.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뭔가를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으니까 본인의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아,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다음에는 깔끔하게 선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시간 항상 우울한 친구입니다.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인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하대요. 이거를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나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해도 안 통하는 유형. 그건 이래서 안 돼. 이거는 내가 못해.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뭔가 핑계만 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대화에서 남는 것도 없고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소모적인 대화만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본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줘야지 편해지는 스타일. 여러분, 근데 솔직하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런 내 시간과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아무리 내가 말을 해줘도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 난 불행해,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중국의 부자 마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부족함보다는 정신 가난자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든 핑계만 대는 사람, 내가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은 무조건 있을 거예요. 나한테 부정적인 에너지를 묻히는 사람은 경계하세요. 내 무의식을 부정적인 자극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앞에서는 친한 척을 하지만 뒤에서는 흉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려고 하고 막 챙겨주려고 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나름대로 엄청나게 잘 챙겨줬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주변에 건너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 얘기하던데? 걔가 너 좀 깎아내리던데?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무시했죠. 왜냐하면 건너 오다 보면 왜곡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됐죠. 아, 나를 깎아내리고 본인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람의 분류구나 라는 걸요. 그때 좀 많은 상처를 받았죠. 거의 뭐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는데 카운터를 맞은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서운하다가 그 다음에 분노가 생기다가 그 다음엔 좀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데 에너지를 쓰면 안 되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부정적으로 바뀌는구나. 멀리하자 라는 식으로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를 한순간에 끊는 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걸 겪었을 때 혼자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고민 자체가 나를 갉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선을 긋는 것도 불편하다면 멀리하자.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저는 사람들이 쉽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알아야 바뀔까 말까인데, 근데 대부분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본인이 뭘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 떠오르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도 과감히 멀리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내 에너지를 고민하고 막 그러는데 쓰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나면 항상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 지인이 요번에 주식으로 대박 났대. 내 친한 형이 어디로 이직했대. 거기 연봉 개쎄대.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본인의 일처럼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내 친구 지인의 그런 성과나 그런 좋은 소식들을 알리는 건 좋은 거죠. 근데 90% 이상이 다른 사람 지인, 본인의 인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경험했을 때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본인의 가치나 실력에 대한 확신이 현저히 낮은 분들이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낮기 때문에 본인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과대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분들이 말하는 그렇게 잘 나가는 형, 누나, 언니들이 과연 그 사람을 인맥으로 생각을 할까요? 열의 아홉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다가 건너서 같이 밥 한끼 하거나 술 한잔한 그런 인맥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그런 사람들이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 과 에너지와 돈을 스스로한테 투자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자기 개발이나 스스로에게 투자하기보다는 어딘가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의 자랑을 본인 이야기처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으로 본인의 가치를 과대포장하는 허세에 활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도 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는 형, 누나 이야기를 항상 만날 때마다 본인 자랑처럼 하는 사람들 말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본인의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고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 나가세요. 분명히 긍정적인 에너지는 타고 와서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한테서 뭔가 받아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만약 한 사람이 떠오른다고 하신다면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해서 앗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기브 앤 테이크 책에서는 기버, 매처, 테이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기버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퍼주는 사람이고요. 매처는 받은 만큼 주는 사람, 테이커는 받아가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한테서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 컨텐츠를 시청할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기버이거나 테이커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나를 배려하지 않고 나에게서 에너지든 뭐든 간에 받아갈 것만, 빼앗아갈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 테이커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테이커를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저는 이 테이커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처음에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게 되면 그냥 어떻게 우연하게 만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뭔가 바라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일부러 첫 만남에서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도 그 다다음에도 받기만을 원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나한테 보답하기를 원하는지,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관계를 지속해도 되는 사람인지 걸음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버, 매처, 테이커 중에 가장 소득 순위가 낮은 분류가 누구일까요? 가장 가난한 분류는 받기만 하는 테이커도 아니고요. 그리고 받는 만큼 주는 매처도 아니고요. 내 걸 아낌없이 퍼주는 기버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소득의 상위층, 최상위층에도 기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양극단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이 기버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테이커들한테 본인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모두 뺏겼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마냥 무한할 것 같던 내 시간과 에너지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이커로 보이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최대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러기보다 나를 최우선으로 포커싱을 해서 나한테 맞추세요. 그리고 내 에너지를 강탈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멀리하세요. 내 주변에 항상 주기만 하는 기버, 그리고 받는 만큼 돌려주는 매처만 만나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부터 챙기세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람마다 에너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왠지 모르겠는데 쎄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말투든 눈빛이든 행동이든 뭐든 간에요.
솔직하게 이건 감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을 믿고 멀리 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쎄하다는 느낌은 과거에 내 오감을 통한 빅데이터들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의 총합이 알려주는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특징이 있었던 사람은 나한테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어라는 그런 내 머릿속, 내 무의식에 있었던 기억들이 경고일 확률이 큽니다. 항상 느꼈던 건데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과학이더라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좋지 않은 피해를 입히게 되더라고요. 쎄함은 사이언스였어요. 그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근데 여러분, 저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자극을 주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그 꿈이 명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런 꿈에 대한 열정이 있는 정말 선한 사람을 내 주변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라는 말보다는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 어려워, 포기할래가 아니라 아, 오히려 좋아, 한번 해봐야지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된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포기하기보단 도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쯤 드는 생각은 이거일 거예요. 오케이, 손님 알겠어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 꿈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을 내 주변에 두면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둬요? 내 주변에 없어요. 라고 하시면 생각보다 답은 명확합니다. 간단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부정적이고 앞뒤가 다르고 인맥 자랑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본인의 삶에 진심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길 수 있겠어요? 그거는 내 욕심인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내 환경이 바뀌고 내가 바뀌게 될 거예요.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만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 생각이 드신다면 온라인 환경부터 바꾸고 그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걸 하나씩 바꿔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가장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유튜브에 재생 목록을 바꾸자. 내 주변 직장인들, 내 주변 친구들을 바꿀 수 없으니까 출퇴근할 때 주말에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게 사실 유튜브고 영상 보는 거잖아요. 저는 이때 나한테 긍정적인 인풋을 넣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듣는 게 달라지니까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말하는 게 달라지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행동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결국에 내가 바라던 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퇴사한 지 1년 동안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 경험들 아낌없이 숨김없이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 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컨텐츠가 커밍 손!